그리고 요즘에 좀 집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루에 천수견 3도 가라고 그래요. 그럼 되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제가 갖고 간 재물을 갖고 그 대주만 빌어주고 와야 그럼 막힌 금전 열어집니다. 저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내가 어제 가르쳐줬대. 선생님 저 씻은 듯이 났어요. 막혔던 재물들이 좀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선생님 그 음력 1일 초하루 초하루잖아요. 이 새롭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무속인 선생님들은 초하루 때 행사하신 선생님도 많으시고 그렇죠. 어떤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날로 여기시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매월 초하루 때마다 이것 하면 좀 운이 좀 좋아지는 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집들을 초하루 날 오셔서 얘기를 서로 공수를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금전이 안 풀려요. 그러면은 그 대주님하고 기주님인데 대주님이 사업가고 기주님이 뒤에서 보풀해 주신다. 저는 대주님의 본향 소술 용궁을 가요. 용궁, 소술 용궁. 그 옛날 그 옹달샘. 아, 조그만. 이렇게 물이 콩콩콩콩 솟는 데를 찾아가서 제가 갖고 간 재물을 갖고 그 대주만 빌어주고 와야. 그럼 막힌 금전 열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 아파요. 근데 기주도 아프고 대주도 아파요. 근데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조화는 있지만은 도모 닦은 조상님들, 청춘에 가신 조상님들, 억울하게 죽은 조상님들이 몸에 감기만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본향에 선왕. 선왕 가서 선왕의 재료를 준비해 갖고 와서 많이 풀어주고 와요. 그러면 또 많이 나아요. 그리고 또 많이 아프신데 제가 갈 시간이 없다. 그럼 저만의 주문을 외우라고 일러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 신도분인데 어제 저녁에 선생님 저 추워서 밤에 목욕하고 정도로 잘 자야 돼요. 근데 딴 데 갔는데 신바드락 있대요. 신은 두째 치고 그냥 저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내가 어제 가르쳐줬더니 선생님 저 씻은 듯이 났어요. 저만의 주문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주문을 좀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집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고민이에요. 네, 전세가 좀 안 나가요 요즘에요. 월세 저 월세는 월세도 그렇고 전세가 안 나가요. 매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천수견 3도 가라고 그래요. 그럼 되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안 팔리는 집이 팔리더라고. 전세 안 나간 것도 나가게 되고요. 종교 상관없이 천수경. 뭐 천수경이야. 뭐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천수경도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건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저도 성경책은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천수경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를 사멸하고 모든 예가 광명과 모든 베풀고 살고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나 하나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있어. 그럴 때는 저는 높은 하얀 미륵 있죠. 바위가 하얀 색깔. 저기 우리 북한산 쪽이나 삼각산 쪽 가면 하얀 바위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촛불 켜고 제 재물 준비해 갖고 가서 빌어주고 요 촛불은 절대로 놓고는 안 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런 운세를 상승시켜주는 거죠. 좀 하나 꿀팁 하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반인 스스로 또 혼자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줄이 막혔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각가정에 벼슬 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산소가 계시면 산소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솔 영가 오솔해서 소해 드리면 막혔던 재물들이 좀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대감 할아버지죠. 말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벼슬 하셨던 할아버지, 관직을 높게 먹으셨던 할아버지 전에 찾아가서 저 이래서 왔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올리고 죄를 올리시든 거기서 옷을 한 벌 해갖고 가셔서 더 태워드리지 말고 산불 내지 말고요. 또 나오셔서 논 가운데서 요즘에 태우시면 불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집 안 나가시는 분들 천수경 3도 가라고. 좋아요 정말로.